줍시다. 얼마나 떠나겠어. 됐다! 볼 가는 쪽으로 다섯 명 다 가. 계속. 토르박스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다. 크룩스맨이 눈 가리고 제2 성공하면 제작비 지원할게요. 단 한 관에. 훗, 그 정도쯤이야. 안녕하세요, 크록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던 그런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랑 가드랑 5대5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길까, 오늘 한번 그거를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저희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키는 174, 몸무게는 84, 이현민입니다. 박상원입니다. 키는 180, 몸무게는 90kg입니다. 한주정입니다. 키는 172, 몸무게는 75입니다. 으띠고요. 키는 173, 몸무게는 67kg입니다. 유튜버 테크니컬 김입니다. 키는 179고 몸무게는 72kg입니다. 저는 민성주고요. 2m1에 110kg 나갑니다. 최양산이고 193에 95kg입니다. 김강원이고 2m5에 115kg입니다. 전상용입니다. 195에 120kg입니다. 김일두입니다. 196에 110kg입니다. 장재석입니다. 2m4에 110kg입니다. 오늘 그 센터 팀의 코치를 맡아주신 장재성 선수고요. 그리고 가드 팀의 코치는 이제 크록스맨이 제가 맡겠습니다. 저는 가드 팀이 이길 것 같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멤버가 살벌해요. 네. 장재성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센터 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센터 팀이 이길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이.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고. 의성 씨가 여기 1번. 볼 가는 쪽으로 그냥 계속 다 따라다닙니다. 볼 가는 쪽으로만 여기. 핸들러한테. 네, 핸들러한테. 핸들러한테. 좋다 좋다. 우리 여기 네 명 여기만 못 들어오게 막으면 돼요. 좋다. 슛을 주는 걸로. 슛 들어가는 건 오케이. 이게 문제가 리바운드 어떻게 해요? 리바운드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공격은 일단 알아서 좀 깨부셔 주세요. 네. 로우 포스트 공 잡으면 저 보여요. 그냥. 로우 포스트 하면 그냥 좀 그때 좀 쉬세요. 네, 그때 좀 쉬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좀 쉬어야 돼. 네. 쟤네가 이렇게 네 명이 쇼핑 쓰고 저 경찰관 있지. 제가 5만 세만 데 다 돌아다니는 수비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리는 그냥 거기에 말리지 말고 툭 미스매치 하다가 등대고 들어가서 헬프 안 오면 그냥 달붙어. 이런 수비를 하면 한 사람만 결국 맛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너무 많이 나가지 마요. 왜냐면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쏘기 힘드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돌파를 막자고. 네. 차라리 슛을 줍시다. 얼마나 들어가겠어. 오케이 괜찮아. 잘했다. 붙어. 오케이. 달라붙어. 붙어. 그렇지. 쓰러질 때까지 써야 돼. 쓰러질 때까지. 야, 잡아! 없어. 많이 쳤어.
태킴 해줘야 돼, 태킴! 와, 크다, 커, 커. 24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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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킴! 오케이, 타임! 저는 진짜 한 골, 동점. 한 골도 안 먹힐 줄 알았거든. 슛 쏘는 사람은 나가야 될 것 같아. 얘네 밖에서 슛만 쏘니까. 3점만 못 쏘니까. 3점은 쏘게 안 돼. 안에 한 명 더 들어와야 돼. 내가 들어와야 돼. 한 명 들어가고. 야,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지금 작전 괜찮아요, 이렇게? 좀만 더? 좀만 더? 네. 아니, 저희는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요. 와. 보람이 좀. 네.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네. 오케이, 계속 이렇게. 자,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하나, 둘, 셋! 네.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저희 3점 맞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돼요? 이렇게 패스 패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골 밑에서 이렇게 패스도. 그래 그래. 여기서 한 명도 이렇게 말해요. 슛 쏘지 말고 골 밑으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못 맞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아이 이현미. 오케이 됐어 됐어. 와 패스 높게 위로. 아, 지금 이게 어디겠냐. 아, 장난 아니네, 저거. 저거 어떻게 뚫어. 와우! 안 돼, 안 돼! 이때는 제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쏘지 말라고 하셔서 계속 쏘네. 반대로 얘기해봐, 반대로. 쏘 쏘라고 한번 해봐. 그렇지, 나이스 리바운드. 침착하게! 그렇지!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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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자 타임. 아니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냥 지금 어떻게 막아 이거를. 그러니까 그랬잖아. 이 정도 가야지 그래도. 아울렛 패스 할 때 너무 안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 아니 아니 이거 봐 여기 봐. 자 메이드가 됐어. 최소한 이렇게 이렇게 했어. 아니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맞지.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막았어. 카메라 봐. VR. 세 명 남아. 태킴하고 형훈이랑 현미랑 남아 있고 둘이서 좀 막 네, 네, 앞에서 다녀봐. 리커버리 갈게. 어, 계속 들어가. 계속 네. 계속 들어가. 더블 팀으로. 자 붙어봐 붙어봐 준영아 붙어 그치 더블팀. 아 김일도 너무 잘해. 그렇지 땡겨. 와 끊어 끊어. 형아 하나 해야 된다. 준영아 하나 해줘야 돼. 하나 해줘야 돼.
아니 이거 어떤 작전이길래 이렇게 빡빡하죠? 됐어! 이때 형님이 제가 컨트롤을 안 잡아. 너. 내 경고꽃 쓰신 컨트롤이 잘 안 돼. 와!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왜 니들 3년 컨트롤 안 잡고 안으로 들어갔지? 야 일단 안으로 들어가라고 너. 말을 안 들어. 아 축하해요. 나는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안에 한 명 더 들어와요. 내가 들어갈게. 감독님이 들어가려면 들어가야지. 말을 하나도 안 들어 진짜. 이게 우리 같은 이게 패턴이 프로농구에 공부해야 될 수 있어. 3점 안 쓰고 계속 이렇게 포스 이거 스코어링 될 것 같아. 우리 3점, 우리 3점 두 개밖에 안 썼어. 나 하나 일정 하나. 나 두 개 썼어. 한 두 개. 제가 들어가서 아무 일 못했는데. 3점을 더 맞으면 안 될 것 같아. 작성은 3점을 우린 작전이 필요 없어. 그냥 투노버만 주면 될 것 같아요. 바운드 패스 금지, 바운드 패스 금지. 자 막내 하나 둘 셋 화이팅! 해봅시다. 누굴요? 전상용을? 괜찮겠어요? 맨투맨 한번 합시다. 맨투맨 일단은 그렇게 강원 선배, 이뚜 선배. 아니 뭐가 문제냐? 네가 못 막을 것 같아. 네가 못 막을 것 같아. 내가 마지막에 내가 막았어. 괜찮겠어? 막아보니까 할 수 있겠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그럼 맺혀. 오케이. 자 30점 남았어. 30점 제가 잖아. 자 하나 둘 셋! 에이! 와! 우! 역시 이현미! 저희 작전은 바운드 패스. 봐라 이제 바운드 패스 엄청 높게. 더 높게 패스 위로! 오케이. 와. 슛송사만 나가라니까. 슛송사만 슛송사만 나가줘요. 여기 여기 슛송사만 나가줘. 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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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줘 그렇지. 안토니오 이노키 슛송사만 나가줘. 됐어. 은퇴한지 얼마 안 됐어. 지면 치욕이 치욕. 벌칙해야 되는데. 3포인트! 백컷 백컷 백컷. 자 매치 잡아 매치 잡아 매치 매치. 그렇지. 체인지에서 4명 빼도 되나요? 그게 더 낫겠죠? 됩니다 됩니다. 아우 나이스 패스. 와 주려가 좀 이렇게 흔들어줘. 네. 한번 들어서. 야, 하나, 둘, 셋! 에이! 여기 서겠고, 뭐, 그지, 그지. 지금 이러다 질 수도 있어. 근데 쟤 지금 슛 줘서 4명이 좀 못 따다. 내가 봤을 때 쟤 지금 슛 간다. 제껴서 놓아! 막아봐! 강원이 좋아! 강원이 좋아! 빡세게 빡세게. 와. 그치 그치 그렇지. 가지고 논다 가지고 놀아. 와! 와! 아!
방지해서 팀에 피해만 주고 있어. 4대2, 4대2. 와, 와. 수비해야 돼. 수비. 아 이거 잡자. 현민이 형이 지금 아예 감 잡은 거 같아. 현민이 형, 현민이 형이랑 성훈이만 막으면 내려서 뭐 다 들어가. 그거 다 들어가. 처음에 산처럼 빨리 패코스에서 지역 방어 대세 갖추자. 발전 후면 끄자. 발전 후면 끄자. 구멍을 때리면 안 되는 일부러 때리면. 일부러 때리시면. 이렇게 됐어요. 네, 멈추려고. 아 그럼 안. 아 몰랐어. 아니 나 그냥 내가 못 잡을 거 쳐내려고. 5점 나왔어, 5점! 자, 타이밍! 볼 안에 들어가잖아. 안에 들어가면 5명 다 가는 거야. 5명이 다 가. 그러니까 볼 가는 쪽으로 5명 다 가. 계속. 다 가서 아까 패스하는데 안 보였어. 아, 지금 5점 남았는데 우리 14점이 아니고 60점이 끝나네. 그래. 3명이랑 내가 그런 거 넘겨주니까 너무 편하다. 그니까 카드들이 용병한테 이렇게 넘겨주기만 하면 되지. 자, 준비! 자, 고! 야, 야! 자, 점수 잡히면 안 돼! 나이스 패스! 아예 없어! 아. 야, 잡히면 안 돼! 없어, 안토니오!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좋아! 자, 타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처음에 핸드볼. 주는 게 처음에 준혁이가 탑에서 준혁이가 잘라서 다음 네. 그럼 올아웃 하고 준혁이가 제끼고 나와서 제끼고 이렇게 하다가 하는 걸로. 재석이가 이거 한 번만큼은 조금 수비 다 도와줘야 돼. 그렇지. 그리고 한 번만 막아. 드리블 칠 때 떨어지다가 볼을 딱 잡으면 그때 살짝만 나가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벗어나 두 개 까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떨어지다 볼 잡으면 딱 붙어줘. 너무 무섭게 떨어지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막 우리 데리고 노는 거 재미 들려가지고 바로 안 붙잖아. 굿자. 한 게임 더 하는데요. 1대1인데 5대5. 마지막. 빅맨 대 가드. 우리 포스터 펴도 돼? 포스터 해도 돼요. 자, 빅맨 대 가드 한 판 할게요. 1대1.